뭐 F자 먼저 아파하고 포물선에 방정식 부해가 풀었어요. 이제 어떻게 푸는데? 오케이, 이루 뒤.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루 뒤. 이건 정의니까 이루 뒤. 그래서 이 점은 저 앞에 찾은 거야?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? 아니, 그러니까 많은지 답 확인했잖아. 그럼 맞았지? 그럼 맞은 거야. 그 다음. B에서. 그 X라 두면. 요 길이가? 다시 뭐라고? 요거? 요건 X? 밑에, 아, 이게? X? 루트 X. 요것도 X? 닮은 비슷한가요? 이게 4다? 아, 이게 정사각형이니까, 직각 이등분 사각형이니까, 이게 2루 뛰니까, 이것도 2루 뛰니까, 이게 4. 다 나온 게 4다. 그것도 괜찮은. 근데 그러면 문제가 이게 기울기가 좀 뺐다 할 때는 풀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. 45도니까 그런 것 같고. 물론 이거 잘 풀었어요, 이렇게.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푸냐, 요점은 좌표를 찾기를 좀 바랬는데, 얘가 2루 뜨이잖아. 요 길이가 2잖아요. 그럼 여 길이가 2루 뜨이 빼기 2지. 그러니까 이 점은 좌표는 루트 2 빼기 1이지. 어차피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, 꼭지점이 원점이니까. 그래서 이 식의 방정식 y제곱은 4의 루트 2 빼기 1x. 그 다음 이 점은, 다 됐나? 그러면?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얼마? 기울기 1, x 빼기 루트 2 빼기 1. 얘가 연립해서 b를 구하나? 보통 그래 구해가지고 힘들어져가지고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, 요렇게 풀면 뭐 괜찮은 풀이. 답지도 왜 푸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. 다르게는. 나는 이제 아까 번에 얘기를 했잖아. 초점을 지나는? 초점을 지날 때 뭔가 있었잖아요. 요거 연결하고, 요거 연결하고, 요게 뭐를요? 조화수열을 이룬다. 지금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가 같잖아. 이걸 X라 두고 얘가 뭔데? 요 길이니까 요 길이가 2루트 2 빼기 2고 얘가 2루트 2고. 그러면 2루트 2 빼기 1은 조화중앙이 X 더하기 2루트 2분의 2배의 X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안 좋을까? 계산이 좀 힘들다만. 얘가 2루트 2 빼기 1에 x 플러스 2루트 2는 4루트 2x. 2루트 2x니까 넘어가면, 어? 2루트 2 빼기 2
아, 그럼 약국 가야 되나? 루트 201? 아, 힘들다, 이거 산수는. 2 넘어가면 루트 2 더하기 1x는 2 루트 2, 루트 2 빼기 1. 힘드네. 유리하면 1 제곱. 제곱하니까 3 빼기 루트 2. 맞기를 바란다. 6 루트 2 빼기 8. 맞나? 아, 지금 내딴거 아니고, 그냥,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요 길이가 2루트 2면 이거 2루트 2네. 요게 2니까 요게 2루트 2 빼기 2다. 초점을 확실하게 구하자는 거야. 그 다음에 이 초점, 요점을 좌표하고 이 직선 구해가 만나는 점을 구하든지, 아니면 조화 중앙을 이용해서 하든지, 그 연습용으로 조화 중앙 쓰라고 한번 낸 거야. 초점을 지나면 항상 요게 머리로 조화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은연중에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.